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 편이 방영될 때쯤이면 은총 씨는 해외 공연을 네.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산이 돌아오셨을 수도 있고 갔을 수도 있고 요즘에 그 엄청난 스케줄 때문에 네. 많이 피곤하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바빠야 좋은 거지만 몸 관리 잘 하시면서 네. 예, 무사히 잘 네.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 개 국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나라 가시더라고요. 네네네네. 이미 이 촬영 전에도 다녀오셨었고 네네. 여러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계신데 건강 유의하면서 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TC 오랜만이죠? 그렇죠. TC 일렉트로닉의 듀얼 보이스 인텔리전트 하모나이저 퀸테센스 하모니. 이름이 되게 그죠? 엣지 있네요. 그리고 좀 발음하기 힘든 모델입니다. 이 퀸테센스 하모니는 메쉬 기술과 강력한 톤 프린트 기능을 탑재한 최신 지능형 하모나이저 페달입니다. 어떠한 음악적 스타일에서도 다양한 모드와 스케일에서 완벽한 화음으로 모든 변화를 따라가는 페달이라고 하네요. 또한 메쉬 기술로 인해 손을 움직이지 않고도 순간순간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톤 프린트 기능을 통해 이국적인 스케일과 하모니를 위한 커스텀 인터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퀸테센스 하모니는 페달 보드의 공간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파워풀한 익스프레션 페달 역할을 하는 메쉬 풋스위치가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요 정도 사이즈의 모든 TC 페달에 메쉬 기능이 달려 있어요. 이게 마치 이제 이 예전에 아이폰 3D 터치처럼 그렇죠, 그렇죠. 압력시 압력 꾹 누르면은 반응을 더 하고 살짝 밟으면은 반응을 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메시프 스위치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 스위치의 기본 값은 스케일 내 다음 인터벌까지 위로 밴딩되는 노트로 할당되었지만 톤 프린트 모드에서는 메시프 스위치를 할당하여 음을 원래 화음의 위쪽과 아래쪽 어느 쪽으로도 밴딩할지 결정을 해서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노브를 건드리지 않고도 노래 중간에 두 개의 다른 인터벌 사이를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은 퀸테센스를 훨씬 다재다능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빠르고 쉽게 표준 레치 모드와 모멘터리 모드를 토글 스위치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 끝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거나 특정 음을 강조하고 싶을 땐 모멘터리 버전 밟았을 때만 반응하는 모멘터리 버전으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쭉 내가 이 곡의 어떤 구간에서부터 어떤 구간까지 이 하모나이저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레치 모드로 사용하시면 밟은 이후에는 활성화가 되고 끄고 싶을 때 끄고 네.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하모나이저라는 페달이 곡 한 곡을 전부 다 쓰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약간 효과를 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모멘터리 스위치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갈 수도 있고 밟는 순간에만 반응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했다라는 거는 여기서 또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7개의 다이너토닉 모드 프리셋을 지원하며 프리셋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커스텀 스케일 모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화음으로 톤을 로드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3개의 톤 프린트 슬롯을 사용하면 메이저 펜타토닉 혹은 하모니 마이너 등 다양한 커스텀 스케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다양한 부분들을 접근을 해볼 텐데 이 톤 프린트 기능 같은 경우는 다른 페달에서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톤 프린트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최대한 만져보면서 좋은 화음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두 개의 인풋과 두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키, 어떤 키에서 화음을 생성할지를 선택합니다. 보시면 여기 키 스위치가 있는데요. 플랫이나 샵이 붙는 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샵이나 E플랫 키를 사용하려면 키 노브를 D에다 두고 키를 샵으로 올려주면 되는 거죠. 다음은 스케일. 어떤 스케일에서 화음을 생성할지를 선택을 합니다. 이오니안,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에올리안 스케일의 옵션을 제공하며 커스텀 스케일 설정도 가능합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조그맣게 라이트가 보이는데요. 메쉬 라이트입니다. 메쉬가 제어하는 효과의 강도를 표시를 합니다. 풋 스위치를 밟으면 밝아지고 바를 때면 어두워진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꾹 누르면 밝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메쉬와 반응하는 메쉬 라이트입니다. 보시면은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피치 조정된 시그널의 양을 컨트롤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드라이 기타 시그널만 들을 수 있고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피치 조정된 시그널만 들립니다. 가운데 이제 모드 셀렉터가 있는데요. 레치와 모멘터리 토글 스위치입니다. 레치와 모멘터리 모드를 전환을 할 수가 있고 레치 모드는 말씀드린 대로 누를 때마다 온오프가 전환이 되고 모멘터리 모드는 누르고 있을 때만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은 하모니 드라이 시그널로부터 어떤 간격으로 화음을 생성할지를 스케일 노브로 설정된 스케일에 근거하여 컨트롤한다 라고 합니다. 풋스위치 메쉬는 압력이 세질수록 효과가 강해지면 스위치에서 바를 때면 바이패스 됩니다. 요 설명은 역시 모멘터리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저희가 이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은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C키로 가고요. 네. 요 상태에서 네, 아이오니. 네. 아이오니안으로 가고 네,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죠. 이거는 샵이니까 네, 이건 그냥 C키로. 네, C키고 네. 3도로 가 보죠, 3도. 네. 3도로 가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치 모드로 바꾸고 굉장히 완벽한 하모니를 얹어주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는 하모나이저를 써본 적이 없어요. 네네. 실제로 제가 이렇게 테스트는 많이 해봤지만 페달보드에 올린 적이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가 나름 이론이 좀 뒷받침되어 줘야 그리고 이제 모든 연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잉을 할 때도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줘야 사용할 수 있는 페달이라 판단하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3도 화성을 쌓아 준다. 그러면은 네. 예를 들면 뭐 장3도를 쌓아줄지 단3도를 쌓아줄지 그러니까 세부 설정 안 되고 하나만 네. 됐는데 그쵸.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키센터를 아예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C 그래서 아이오니안 그러니까 네. 모드 첫 번째 모드죠. 그래서 그럼 거기에서 3도 원래 요 소리인데 요거를 지금 키면은 그대로 나는 거죠. 네.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케일에 맞춰서 나니까 그 곡이 키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네. 그 안에서 치면 다 맞는 거죠. 쓰면 다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키를 한번 바꿔서 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G로 가볼까요? 네. G에서 스케일은 뭐로 갈까요? 도리안? 도리안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이너가 되겠죠. 이제감이 없죠. 여기서 아마 모르겠어요. 다른 음을 치면 좀 소리가 이상하네. 와 스케일 안에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구나 얘가. 원래 보통 그냥 3화음 가는 오면 잠깐 네. 꺼질 수 있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갈 네. 텐데 아니면 뭐 지금 이렇게 내려갈 텐데 뭐 이론에 맞게끔 내려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간격을 아는 거죠. 똘똘한 친구네요. 네. 이거는 실전에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에이키. 에이키에서 이번에는 에올리안 가볼까요? 네. 그럼요. 보아야 돼요. 에올리안. 에올리안. 자.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화성학 공부입니다. 네. C키에서 아이오니안을 했잖아요. A로 에올리안을 하면 결국 똑같은 키입니다. 똑같은 거.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모습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뭐 약간 드라이브랑 공간계를 그렇죠. 닮은 상태에서 좀 유명한 솔로를 짧게 진행을 해주시고 저희가 한번 키를 맞춰서 적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느낌을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 방금 명리프가 하나 떠올랐어요. 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뭐 믹스를 좀 조절하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레치 모드에서 계속해서 사운드를 들어봤고 중간중간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아까 동일한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모멘터리 버전으로 바꿔서 중간중간 한번 효과 주듯이 한번 눌러보도록 네. 할게요. 세상 젖었네 진짜 씨. 아 괜찮네요. 아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팩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세컨 기타를 자르실 수 있습니다. 그 두 대가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 TC 일렉트로닉의 더블러 미믹 그리고 이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세컨 기타를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같이 물려서 그치, 같이 물러서 한번 테스트를 하면 재밌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도 가져봅니다. 실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곡에서만큼은 유니즌 플레이를 한번 넣어보고 싶다. 근데 이제 따로 세션을 불러서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두 번 치기엔 좀 부담스럽다.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라면 한 번 정도 써보는 것도 괜찮네요. 좋지 않을까. 네. 아까 저희가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모멘터리 스위치를 누르니까 굉장히 또 뭔가 재밌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것이. 이게 지금 좋은 게 네. 이 드라이믹스가 있어서 네. 메인 사운드의 그쵸. 소리와 지금 제가 밸런스 잡아놓은 건데 이게 네. 또 너무 이렇게 가면은 화성 네. 소리가 너무 그쵸. 크잖아요. 근데 내 원래 좀 더
내 메인 소리가 더 잘 들리게. 아니 좀 더 잘 들리게. 아 이건 거의 좀 안 들리네요. 요 정도가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 예전에는 좀 이런 디테일함도 없었거든요. 없었죠. 실제로 그 RATM 네. 그 노래 중에 아 그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화음 플레 이제 이런 네, 하모나이저 하모나이저 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화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 그러니까 그 효과를 주고 싶어서 한 건데 정확하게 화성으로 맞아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 맛으로 간 건데 이거는 여러분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이제 화성에 모든 걸 대입해서 곡마다 실을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가 처음에 약간 조금 겁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트라이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화성학이라든지 이론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 그렇다면은 자기가 치는 솔로가 무슨 키인지 어떤 스케일에서 연주하는지조차도 모르신다면 노브를 계속 돌려가면서 노브를 돌려가면서 키를 맞추시다 보면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뭐 일단은 여러분 그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되게 심플합니다. C 메이저 키 네? 예를 들어서 C 메이저 키라고 하시면 C를 맞추시고요. C 아이오니안을 맞추시면 그쵸? 됩니다. 그리고 뭐 D 메이저면 D 아이오니안. 네. 근데 C 마이너 키다. C를 맞추시고 에올리안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뭐 D 마이너 키면 D 에올리안으로 맞추시면 네? 되고요. 그래서 뭐 방금 제가 쳤던 뭐 예를 들면은 뭐 도트루퍼 같은 경우는 마이너 키겠죠. 그러니까 뭐 E 마이너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 E에 두고 에올리안 두면 맞는 거고요. 뭐 나킹 온 헤븐 소울이라고 하면은 뭐 G를 두고 이제 그 아이오니안을 네. 맞추면 되고 또 이제 사실 나란한 조가 있기 때문에 E를 두고 에올리안을 해도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약간만 공부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심플합니다. 저희 오늘 굉장히 매력적인 네, 좋네요.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폴 길버트가 기가 막히게 쓰더만요. 그것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총 씨 먼저 퀸테센스 하모니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여러분 세션비가 많이 나갑니까? 기타 한 명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저는 이렇게 한줄평 드릴게요. 조미로 같은 파트너 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8.5. 네. 은총 씨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활용도가 100%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사용 잘하면은 너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이 TC 일렉트로닉 기술력의 극강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펙터를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